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찾아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건너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 문자메시지 활용해 보셔도 더 편하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3989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난 월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원달러 환율은 1,330원 선에서 마감됐는데요. 종가 기준 지난 5월 18일 이후로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양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코스피는 0.8%가량 빠지며 지난달 11일 이후 최저치로 마쳤고 코스닥도 1%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예상치도 크게 밑돌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은행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경고한 점도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0.7% 증가로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고 컨센서스도 상회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약세로 간밤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들, 간편하면서 영양가 풍부한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개장과 동시에 시초가 바로 노려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그 종목들의 상승률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도 테마, 그 중에서도 실체가 있는 종목들 잡아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두 자릿수 수익 기록한 종목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잠시 후에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자리 옮겨서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월요일처럼 느껴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광복절로 인해 휴장했고 이번 주 남은 3거래일 동안 또 윤수림 전문가님과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오늘 종목들 얘기, 시장 얘기 들어보면서 저희가 수익으로 채워가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종목들 잡아주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좀 쉬는 날이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루 보내셨을까요? 예, 요 밀린 잠을 어제 하루 동안 거의 다 채우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약간 이렇게 좀 부어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따라 부어 보이는 윤수리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함께 살찌워 드릴 수 있는 그런 다크호스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평일 아침에는 저희 밀키트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 토요일 아침에는 라떼 주식하고 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는 너튜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리다 보면 피곤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오픈 채팅방과 저희 방송 종료 장 마감 이후에 함께하는 무료 방송 잠깐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TV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3989번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개별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무료 방송도 장 마감 이후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후 4시부터 너튜브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힘든 시장 시청자분들 잘 이겨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포털 사이트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어제 이렇게 하루 쉬었다고 다시 좀 정신이 없고 시장의 흐름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 미국 시장은 저희가 휴장한 그 전날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가 어제 좀 밤에 좀 약세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죠. 전문가님 우선은 그 전날에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다 올랐는데 간밤에 약세로 마친 분위기 좀 분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미 증시 자체가 뭐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이는 전체적으로 중국발 경기 영향이 좀 크다라고 제가 노란통에서도 그리고 무료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에 따라서 연계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최근에 채권 거래 또한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연출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뭐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동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과 뭐 최근에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이번에는 70개 미국 은행에 이런 신용 등급 또한 강등을 지금 연출을 하는 뭐 뉘앙스를 좀 표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도 엔비디아만 올랐단 말이죠. 예, 엔비디아가 올랐다라는 건 지금 시장의 현물들이 약세 흐름에서도 이 살 종목들은 또 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뭐 AI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전히 성장성의 상승 국면 에 있는 뭐 AI 관련된 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다. 오히려 시장의 하락에서도 두드러지는 저점 매수세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최근 들어서 이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변동성을 연출하다 보니까 제가 미증시를 요즘에 뭐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까지도 움직임을 좀 요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자체적으로도 좀 동일한 국내 시장과 그리고 비슷한 뉘앙스를 좀 표출하는 감이 있습니다. 장 초반에 뭐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이 밸류에 대한 이 검증을 거친 종목들 이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나 혹은 매수세로 연출이 되는 흐름을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장을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흐름들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반도체 그리고 뭐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종목들 혹은 제약바이오가 같이 지금 뭐 회피성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섹터들도 한번 동반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미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엔비디아만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막 우리 시장 예상 지수도 공개가 됐는데 코스피 0.5%, 코스닥 1%가량 낙폭을 보이면서 우선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거래일 남은 짧은 시장인데 저희는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실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 지금 시장은 실체를 동반한 향후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뭐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오, 맞아요. 네, 그리고 농심이라는 종목도 뭐 최근에 뭐 11% 이상 뭐 이후에 뭐 다음 날도 5% 이상 그리고 뭐 빙그레 같은 종목들도 한 16%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뭐 최근에 이런 흐름이 종목들의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밸류적인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목들의 이런 가산점을 좀 더 주는 보관을 하는 좀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료품 종목들이 사실 밸류 대비는 좀 저렴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마땅히 갈 만한 이슈가 뭐 마땅히 없었다라는 거죠, 시장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소비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실체는 뚜렷하게 존재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밸류 대비 저렴한 종목들과 지금 향후 성장성에 맞춰져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시장의 상승과 하락과 무관한 뭐 친환경이라든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에 좀 밸류에이션을 좀 부과를 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종목들은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시장 지금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과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뭐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뭐 삭센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이런 흐름들의 수급이 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뚜렷하게 상승할 만한 종목들만 잡아내고 선별을 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 이렇게 시장에서 좀 저희가 지켜볼 만한 테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중에서 좀 밸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개별 종목들만 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밀키트 종목들만 아침마다 활용을 하셔도 우리가 쉽게 좀 종목 발굴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밀키트 종목 얘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종목 리뷰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아침에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빙그레 제가 그때 많은 분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바나나 맛 우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들로 인해서 빙그레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월요일에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2분기 호실적에 등이 없고 음식료 업종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빙그레 역시나 월요일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 빙그레의 수익률 14%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지금 위치에서 한번 점검 받아보고 갈까요? 네, 일단 빙그레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뭐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맥상통을 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빙그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렴하고 배당 또한 꾸준하게 지급을 하고 지금같이 시장에 이런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직하고 담백한 종목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빙그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깊은 딥한 분석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담백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료품주들의 이런 투자 포인트와 관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사례가 아닌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매스타점 대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다. 뭐 이전에 움직임을 턴어라운드를 좀 돌파를 하는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정량적인 종목에 상승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강한 상승흐름을 좀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수급이 갈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다크호스 라인상 뭐 2차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차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시장이 단발성으로 이런 수급들의 단기적인 이동 양상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빙그레같이 정직하고 담백한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분할로 차익 실현 전략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식료품주들에 대해서 지금 뭐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뭐 분할로 종목들마다 좀 차익 실현 대응 전략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빙그레 여전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네, 여전히 저렴한 구간이에요. 빙그레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뭐 배당 또한 사실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빙그레를 잡으신 분들은 저점에서 그 매수가는 유지를 하되 뭐 분할로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대응하는 전략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서 오늘 빙그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8월 3일 밀키트 종목 빙그레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날 아침 46,700원 선에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시고 월요일에 55,000원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이 종목 굉장히 담백한 종목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앞으로 좀 보유하실 분들은 배당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위치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담백한 종목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좀 새롭게 진입을 하거나 뒤늦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오픈 채팅방 관련해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고 가면은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준비해 주신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방송이 9시 20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남은 6시간 동안의 투자 방향을 혼자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 보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막에 문자 번호 #3989번호로 밀키트라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는 시장의 방향성과 우리 종목들에 대한 얘기 이 안에서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종목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좀 쉬고 돌아온 만큼 아직 좀 잠이 덜 깨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까 결정 못하신 분들 오늘 밀키트 종목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시장에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 쪽인 것 같아요. 오늘 면세점 관련 종목을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바로 카지노 관련주인 뭐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면세점도 관련이 있죠. 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도 관련이 있고 뭐 카지노도 관련이 있고 숙박업과도 관련이 있고 맞아요. 굉장히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주인 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왜 굳이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중국 관광객 유입 관련된 종목으로 왜 굳이 파라다이스를 선점을 했는지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최근 돌아온 6호에 의한 공략을 재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굉장히 좀 웅장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행사와 관련된 지금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적극적인 공략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파라다이스 시티부터 시작해 파라다이스 굉장히 좀 떠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턴어라운드의 기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굳이 그래서 파라다이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타이틀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카지노 관련하면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뭐 강원랜드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지금 외국인 전용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 사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내에선 지금 파라다이스와 뭐 GKL 거의 이렇게 두 종목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완전히 외국인들의 지금 매출이 사실상 뭐 1인 시점에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뭐 2, 3, 5까지도 좀 확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 기존의 뭐 화장품주라든지 네. 뭐 기존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던 뭐 호텔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뭐 유통망에 사실 다양하게 좀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이전 대비 로드샵 면세점 매출보다는 지금 뭐 유통망을 정확하게 좀 뚫어놓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나 뭐 오픈 뭐 지금 스토어를 통해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하는 좀 그런 시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매출이 직결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좀 가지고 있는 지금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파라다이스 시티 등 좀 다양한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숙박업 호텔 뭐 이런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관광 레저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는 물불 안 가리고 좀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 한 번 더 시장을 바라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보다는 지금 코스피 대형주 리오프닝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분위기는 좋은 상태다. 이러한 흔적으로 이러한 근거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좀 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대부분 이 물량들의 지금 색깔이 좀 바뀌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최근 연기금 좀 보험 쪽 관련된 이런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와 지금 뭐 외국인 투자들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 파라다이스 앤 턴 어라운드의 기점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종합적으로 재무제표 또한 한번 보게 되시면 뭐 올해 뭐 2023년 뭐 1조 이상의 가이던스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 파라다이스는 이렇게 밸류 또한 업사이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의 가산점을 안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22년 그리고 2021년 뭐 2020년 뭐 팬데믹 이후로 전반적으로 뭐 카지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표적으로 좀 과속 예상되는 듯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전반적으로 매출이 1조, 영업이익률 15%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감안을 해봤을 때 충분히 주가는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는 2만 원 이상 봐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너무 위상이 떨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과거 뭐 우리가 강원랜드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코스피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던 영광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과 대비해서 지금은 너무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지금 현재 구간도 충분히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체적으로 중국이 좀 분위기가 감소가 되더라도 뭐 향후 성장성이나 파라다이스의 직결적인 성장과는 현재 좀 우리가 배제하고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파라다이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해서 중국에서 이제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우리 화장품주들보다는 카지노, 면세점 이런 쪽을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중에서도 이 파라다이스의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이제 말부터 한 10월 초까지 중국에서 국경절과 중추절 황금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국내를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모멘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름처럼 좀 낙원같이 편안한 수익을 내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 파라다이스로 인해서 좀 호캉스 떠나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상승이 요즘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관련된
테마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과 또 무료 방송에서 이미 관련된 자세한 내용 풀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좋은 얘기보다도 또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디폴트 우려로 인한 걱정되는 부분까지 시장에 많이 있는데 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서 전문가님 계속해서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자 장 마감하고 나서 한숨 돌리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다음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저희 오늘장 이렇게 개장 전에 나눴던 얘기에 이어서 장 마감 후에도 다양한 시장과 테마, 종목 분석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하시고 시원한 커피 드시라고 자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배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차트상 위치와 함께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는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님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자, 우리 보톡스 관련된 종목을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메디톡스. 사실 저는 뭐 피부과에 가고 하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낯익기는 한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메디톡스 기업에 대한 얘기 더욱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메디톡스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 단순하게 뭐 저도 요즘에 이 보톡스 쪽 관련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매일 이렇게 생방송 하시다 보니까요. 이게 요즘에 거울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밀키트 이 재방송을 좀 보면서 제가 거울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 또한 이렇게 보톡스를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즘에 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이렇게 보톡스의 좀 활용도도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당장 저만 보더라도 이번 주에 좀 예약을 하러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정말 제가 상처 드린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이 뭐 조금은 솔직히 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과도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런 지금 소비 패턴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수록 이 메디톡스라는 기업은 오늘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병원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날 것, 의료관광 수의 기대감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전하고 소비 패턴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료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전에는 뭐 보톡스라고 하면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시술처럼 반응을 했지만 사실 요즘 트렌드는 그냥 가볍게 맞고 가볍게 오는 그런 우리가 일종의 자기관리처럼 이렇게 좀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피부과 가면은 항상 광고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직장인분들 점심시간 활용해서 잠깐 이렇게 받고 바로 복귀해도 티가 안 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은 뭐 저희가 앞서 뭐 중국인 늘어난다 이런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저는 정말 다양한 인종과 국가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미용 관광하러 오시는 모습 자주 보거든요. 네, 뭐 미용 관광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압도적 단연코 1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료, 미용, 피부 미용 이런 관련된 산업으로는 자연스럽게 좀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또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 관광객들도 이렇게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뭐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선 정말로 뛰어난 국가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을 찾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실제로 뭐 매출과 영업이익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메디톡스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 대웅제약과의 소송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네, 소송에서 최근에 좀 승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사실 영업이익과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사실상 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네, 4년 동안 거의 6년 동안이죠. 네, 6년 동안 거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과거 코스닥 2위 종목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색하게 좀 명성이 많이 떨어졌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억눌려 있던 게 다시 한 번 더 좀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 6년간 거의 한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네. 대웅제약과 이 메디톡스 둘 이 두 종목 다 두 기업 다 좀 피 튀기는 싸움으로 뭐 새우등만 터진 서로 또 등만 터진 좀 그런 격이 아닌가 싶은데, 뭐 여기서 지금 뭐 휴젤이란 기업이 사실상 많은 수혜를 좀 받아갔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부터는 사실상 메디톡스에게 좀 네. 이렇게 좀 영업이익과 매출과 지금 이런 뭐 멀티플의 상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건 지금 이미 뭐 사실상 알 기업들은 알고 있다. 알 매수 주체들은 알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과거 메디톡스가 이전에 뭐 5, 60만 원 이상 주가를 좀 형성했던 코스닥 2위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의 위상이 사실상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과 지금 이런 모멘텀에 좀 억눌려 있던 심리가 있었다 보니까 두 종목 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상식상 뭐 말이 안 된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 지금 소송에 대한 이슈도 거의 다 뭐 끝이 난 시점이고 지금 이런 뭐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되는 뭐 기존의 뭐 5년에서 6년이란 기간이 지금 뭐 지나간 5, 6년 내다버린 5, 6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나질 일만 남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뭐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종목 이후에도 지금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다시 한 번 더 메디톡스의 봄날이 좀 찾아오는 그러한 흐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메디톡스가 지금 현재도 너무 싼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메디톡스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죠. 메디톡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그 대웅제약과의 송사에 휘말리는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디톡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가 기업 분석 과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다 짚어드리고 있지만은 남은 시간도 장중 내내 전문가님의 실시간 전략 따라서 이 밀키트 종목들에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생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남은 시간도 윤슬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문자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 마감 이후에는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윤슬임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시장 얘기, 종목 얘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오후 4시에 너튜브 검색창에 윤슬임 멘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테마와 또 앞으로의 전략 얘기 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무료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커피 한 잔씩 드시라고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3분 4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우선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94%, 코스닥은 1% 넘는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46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상황 보시자면은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이 360억 정도 팔자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89억 원, 기관은 60억 조금 넘는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장에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벌써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파워로직스가 24%, 덕성이 19%, 모비스, 선암 같은 종목들도 모조리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보실 부분 LED 장비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로 맞췄었던 탑엔지니어링,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고 최근에 뭐 자동차 전장용 공정 장비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제 19%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이사의 장내 매수 관련된 소식까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뭐 이동통신 장비 관련주들 솔리드가 10% 급등으로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은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보이고요. 반도체 팹리스 관련해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파두가 오늘장에서도 4%대 강세로 출발하면서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원익 P&E는 7%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5% 가까운 상승, 주가는 15,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다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주가 6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2%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117,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대부분 종목 약세로 출발하는 와중에 삼성 SDI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포스코홀딩스가 2%대 강한 낙폭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3% 정도 내림세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가 빠지면서 대부분 종목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5%, 에코프로 1.7%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5%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주가는 67,1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차트 확인하시면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하루 쉬고 돌아왔더니 미국장 흐름에 따라서 우선은 양지수 1%대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은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저렴하게 한번 담아볼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 타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지노 면세점. 중국 쪽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파라다이스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요. 파라다이스 역시나 지수 따라서 오늘 1% 정도 내림세입니다. 17,8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파라다이스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보면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네, 파라다이스는 제가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 좀 눌리고 시작하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눌리고 시작하는 그러한 양상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양봉을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가 지금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인 18,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7,000원대 구간, 18,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17,0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1차 목표가는 지금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지속적으로 좀 팽창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9,1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봐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많이 이 종목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추세의 약세와 혹은 재료 소멸이라든지 혹은 매도세의 격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관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멘토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16,000원대 구간, 네. 이 갭이 뜬 16,000원대 구간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매수 지금 현재 평균가가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00원대 구간에 이탈 시에는 이 물량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14,500원 구간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 주체들이 매수세가 들어온 평균 단가가 17,000원에서 16,000원대 구간이라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16,000원이라는 구간을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아주 만일 16,000원 구간이 이탈을 했다. 이러면 14,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구간을 뭐 터치하고 반등을 할 수는 뭐 있겠지만 아주 많이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사실상 너무 좋은 흐름이고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단 한 번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이 중국 리오프닝, 중국 이런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카지노 종목들이 뭐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뭐 카지노는 뭐 당연히 좀 다른 산업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중국의 침체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이런 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만한 환경은 맞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여전히 소비는 사실 소매 판매나 뭐 소비라든지 소비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뭐 이런 레저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명분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9,100원 구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최종적인 우리가 목표가는 2차 목표가인 저희가 12,000원대 구간 2차 목표가는 2만원대 구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9,000원부터 시작해 2만원, 2차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다시 한번 18,000원에서 17,000원대 구간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대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파라다이스는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정직하게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파라다이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매수 가능 범위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9,100원, 2차 넘어선다면 2만원 구간까지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아침 출발할 때 갭상승이 강하게 있었던 만큼 16,000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역시나 뭐 오늘자 한 어제 지난 월요일 종가보다 한 1.5% 정도 내리면서 22만 6천 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메디톡스는 저희가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봤을 때 얼마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메디톡스도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오늘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메디톡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사실 양봉을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메디톡스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23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22만 원대 구간, 우린 이 구간 내에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구간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전에 뭐 19만 원대 구간까지 이탈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듯한 움직임이 좀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메디톡스가 앞서 이전에 강한 캔들이 들어온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한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 구간이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승전보와 함께 주가의 상승 흐름이 레벨업이 어느 정도 됐던 구간인데, 딱 그 구간 내에 중단선이 좀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내에서도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매수 주체들도 요 정도 구간의 평당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보면 되느냐,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대략적으로 다크호스 지금 1차 구간 내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2차 목표가와 1차 목표가는 어떻게 산정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만 원대 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이 되겠죠. 그러면 2차 상단선 26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2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뭐 짧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뭐 메디톡스 그리고 뭐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밸류의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는 종목들을 뭐 짧게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24만 원대 구간,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메디톡스의 성장과 이제 나아질 일만 남은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26만 원대 구간까지도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과거의 영광 대비 너무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뭐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월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메디톡스는 월봉까지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라는 게 사실 뭐 26만 원대 과거 이전과는 국내 산업 자체를 좀 비교를 해볼 수는 없지만, 뭐 소송 이전부터 시작해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런 아픈 시나리오를 좀 겪은 종목인데, 다시 한 번 더 뭐 모멘텀과 주가가 좀 흘러오는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월봉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 번 턴 어라운드 시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뭐 3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메디톡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메디톡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 샵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저희 지금 방송 4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전송해주시면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의 지도 따라서 개별 종목들 대응해보시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우리 밀키트 종목들 이렇게 개장 이후에 중간 점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던데, 오늘도 한 종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보면요, 저희가 8월 2일에 알려드렸었던 한미반도체 오늘장 3.7% 정도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들 사실 조금 최근에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미반도체 흐름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한미반도체도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최근에 뭐 AI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들이 좀 부진했죠. 최근에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여전히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엔비디아의 반등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과, 지금 뭐 하이닉스는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네, 상승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근 뭐 반도체 종목들의 모멘텀이 거의 다 HBM, 뭐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뭐 이런 AI 관련된 종목으로 거의 뭐 이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AI 관련된 산업의 이런 직결성이 있는 종목들은 사실 더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2차 목표가 구간으로, 1차 목표가 구간으로 제시드렸던 5만 5천 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전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양상은 충분히 함유 반도체는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함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미반도체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짱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HBM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현재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닭발처럼 오늘 우리 밀키트 종목들도 강한 양봉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중국 소비 그 중에서도 카지노, 면세, 숙박업 관련된 파라다이스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 장 마감 이후에는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후 4시에 너튜브 검색창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무료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